전체 4기 의장을 맡게 된 SCI 평가정보의 강경모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3기 그리고 4기 의장을 연임해서 맡고 있고요. 2기 때 ST를 하고 3, 4기 때 의장을 했습니다. 근데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, 새빨 갑니다. 전윤디 리터님께서 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던 의장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. 저희가 이 상황을,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은 피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의장단에서의 얘기였었고요. 사실 의장단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. 보시면 뭐 다 빨간색이고 지금 리퍼럴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장단 내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저희가 조금 침체가 되었을까? 인원도 줄었고 인원 저희가 2기에서 3기 넘어갈 때 45명까지 있었다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. 뭐 일주일에 인사말 한마디 남겨놓고 흐려니 떠나시는 분도 계셨고 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규정보다는 정에 이끌리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컸습니다. 예를 들면 출석이 조금 어려운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아, 이 대표님은 출석만 아니면 참 좋은 분인데 나하고 너무나 가까운 분이고 너무나 인성도 좋으시고 사업도 좋으시고 아 이런 분인데 라는 그런 부분이 출석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었고요. 또 여러 가지들이 전부 대부분 다 정이 들다 보니까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원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자꾸 생기게 되고 없던 룰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좀 짧은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가 아마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생겼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3기 시작할 때도 규정을 좀 더 강력하게 하자라고 했지만 또 그것도 실제로 뭐 의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4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좀 그 모험적인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멤버십 위원회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부여를 했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되 대신에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근도 같이 줘야 하기 때문에 리퍼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출석 시간을 저희가 30분을 앞으로 당겼습니다. 뭐 지금 대부분 7시에 대부분 출석을 하고 계실 텐데요. 저희가 바로 이번 주부터 출석 시간을 6시 30분으로 당겼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뭐 멤버분들이 너무 이게 좀 부당하다. 내지는 내가 일찍 와도 6시 50분인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다 저희들의 뜻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주실 거라고 믿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뭐 저희 홍 대표님 뒤에 계시지만 평소보다 더 좋았습니다. 더 일찌감치 서둘러서 나오시고 오픈 네트워킹도 더 활발하게 하시고 한 분은 나오시면서 아 왜 30분 늦게 와가지고 어제 술 먹었는데 힘들게 나왔다고 오히려 일찍 나오시는 분이 생겨서 물론 이제 한 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비엔나 활동의 첫 번째 그 미덕은 출석이죠. 출석을 해야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출석을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회의 시작하면서 원투원과 리퍼럴 파트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칭을 강제로 했습니다.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상대편 멤버분의 이름이 나오면 그분과는 다른 분들하고도 원투원을 하지만 그분과는 반드시 그 주에 원투원을 해야 됩니다. 혹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과 원투원을 하면서 리퍼럴도 하나는 이상은 꼭 찾아주자라는 저희가 캠페인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 달부터 그 저희가 조찬비를 거두면서 교육비를 추가로 같이 걷습니다. 그래서 1인당 최종의 금액을 걷어서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비를 저희가 LTA에 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무상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서 교육을 좀 장려를 좀 해봅니다.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비즈 콜라보 데이도 석찬으로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석찬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비스터분들의 식사비도 저희가 지원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원 대상은 이제 현재 저희 챕터 내에 없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왔을 때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조금 힘들고 인원수를 좀 정해서 저희 챕터에 좀
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업종에 계신 분을 초대했을 때에는 저희가 식사비 전액을 좀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해서 제가 운영비에서 좀 지원해 드려요. 그리고 이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원투원 워크샵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원투원이라는 게 뭐 VCP 단계가 있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 원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워크샵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멤버들에서 친도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원투원 워크샵을 저희가 이번 기세에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규정을 강화하는 대신에 또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당근도 같이 주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야심차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6개월 뒤에 이 자리가 또 왔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물론 음악도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판이 거꾸로 하나 정도는 미덕이 있어야 되니까 빨간색 하고 나머지는 전부 초록색으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을 WC 챕터에서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초 지역 계신 세계 챕터 및 저희 WC 챕터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네, 앞으로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